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자, 한미 반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10월 21일 월요일 3시 16분, 좀 있으면 장 마감하죠. 한미 반도체 주심도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대음봉으로 마감하더니 오늘도 2.3% 이상 마감을 하고 있고, 도지형 캔들로 지금 마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었죠. 연속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중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사실 큰게 뭡니까? 바로 한화정밀이죠, 여러분들. 자, 퀄테스트 한화정밀이 테스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자, 급락을 더 면치 못할 거란 예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자, 금요일 지난주에는 87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그동안의 목표가가 40만 원, 뭐 30만 원막 부르는 대로 올라갔었는데 자, 목표가 정확히 수정하고요. 전략을 다 엎어버려야 돼요. 전략을 다 엎고 대응을 하셔야만 여러분들 전고가를 넘어서 신고가 나올 때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응도 알려드릴 거고, 정말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상황이 현재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투바닥을 그리면서 슈팅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인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이게 뭐죠? 투바닥 나오고 쓰리 보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으로 갈수 있는데 결국 세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세 판. 전략을 세야 다 기동에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받으셨거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목표를 그리고 있었다면 세 판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이 위기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겠죠? 네, 출발하기 이전에 우리 한미 반도체 주주님들이 자, 겁먹고 탈탈탈 털면 결국은 매도가 계속 나오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빠르게 눌러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안에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좋지 않은 내용. 그런데 여기에서 문장이 시장에서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맞다. 뭐10% 급락까지 나올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포인트를 톡콕 찍어보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HBM3 8단에서 12단으로 설계 변경이 있다. 이에 따라서 출시 계획이 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예상한 4분기 실적보다도 매출이 확 줄어들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성장세는 계속해서 연간 성장은 한 것이 맞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매출이 감소하는 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10% 급락에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악재가 바로 있었죠. 바로 어디입니까? 키워드? 바로 한화정밀이었습니다. 한화정밀 기계가 현재 SK 하이닉스 퀄테스트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입니다. 자, 이르면 연내 올해 안에도 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설계 변경 이런 게 아니라 한화정밀 기계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우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 한화정밀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가 막바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한화정밀 기계가 퀄테스트를 뭐 탈락했다 이런 보고서도 내고 또 다시 정정 보고서를 내고 막 이러면서 다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한화 정밀기가 다시 한번 반박을 했죠. 현재 품질 테스트가 순항 중이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현대차 증권에서 어땠어요? 보고서를 또 삭제해버렸어요. 이런 무책임한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거 자꾸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날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한화정밀기계가 현재
퀄테스트 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르면 올해 안에 하이닉스에서 공급되는 한미 반도체 독점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죠? 결국 이원화되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에서 독점으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던 것을 자 누구와 한화정밀과 이렇게 이원화시킨다는 얘기 SK에서 왜 그렇습니까? 사실 독점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독점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가격적인 거나 거래를 할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매개체가 어떻게 보면 모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원화를 시키는 계획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막바지라는 소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락을 때려 맞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독점이 깨지면서 이원화가 된다. 이것 자체가 물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도 조금 더 신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수급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87만 주로 팔았어요. 평소에는 그냥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10만 주 정도 거래하던 것이 약 8배 이상 거래가 됐어요. 그날 금요일 날. 그리고 매도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때려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독점으로 뭐 이렇게 납품을 받으면요, 가격 결정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양강구도를 가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화정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2강구책을 또 세웠어요. 한미반도체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홍콩이죠, 여러분들. 홍콩의 ASMBT 여기에 TC 본도를 이쪽으로 생산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미 TC 본도 생산을 앞으로 할 거예요. 언제부터? 아마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 홍콩의 반도체 장비사 어디? ASMPT에서 TC 본더를 생산을 할 겁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자, 결국은 한화정밀과 어디? 홍콩 반도체 장비사 ASMPT. 이쪽으로 TC 본더를 다변화할 거예요, SK에서. 그러면 보세요. 양강구도가 아닌 여기저기서 양쪽에서 물량을 받게 될 거예요, SK. SK 하이닉스에서 여러분들. 자, 결국은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한미 반도체는 올해 자, 한화정밀에서 퀄테스트 통과했다라고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죠? 내년에 ASMPT 홍콩에서 다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러면 또다시 급락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투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이면서 내려왔다. 이 이유는 정확하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실까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악재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 끝에 호재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한 가지라도 꼭 얻어가셔서 수익에서 나가실 수 있고 이기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화정밀이 SK 하이닉스와 한화정밀이 TC 본더를 같이 협업해서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도 이슈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 위치에서 음봉을 때려 맞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시장도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 플러스 현재 현 상황을 팩트를 보시면 그 다음에 뭐죠? 차트 분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고 언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마지막에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어떤 누군가는 여기서 아유 진짜 이제 악재 터졌네 하고 싹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는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절반 이상을 줄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세 판을 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영상 끝에는 300만 원 투자하는 금액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무료로 제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전략이라는 게 따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목표가를 좀 바꾸셔야 돼요. 기존의 목표가가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보신 분들 많아요.
자, 당연히 뚫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죠? 실적 3, 4분기, 3분기 좋았죠? 4분기 좋았죠? SK 하이닉스에 독점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어땠어요? SK 하이닉스야말로 지금 반도체 중에서 삼성 반도체 빼놓고는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슈들이 빵빵 터져줬습니다. 거기서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는 당연히 독자 생존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철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전하다가 요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볼록 나온 요철이 운전하다가 있으면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넘어가죠. 자, 뭐죠? 조심해야 되는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본더에 대한 독점적 위치는 아직까지는 견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if예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if, 만일. 만일 퀄 테스트가 한화정밀이 통과가 됐을 때 주가 향방향. 자, 그리고 if 내년에 혹시라도 홍콩에 있는 말씀드렸던 업체가 만약에 생산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if예요. 만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위치까지는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급락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내년에 신규로 출시되는 2.5D. 빅다이죠, 빅다이. 빅다이, TC 본더 글로벌 반도체 공정 업체죠. 거기서, 어디죠? OSAT. 여기서 매출 발생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고객사 협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뭐죠? HBM이죠? HBM 수요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입지도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HBM 시장이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 자율주행차나 모바일 HBM, 전력, 그리드와 같은 영역으로 또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결국은 커스텀 HBM 시장의 개화에 따른 변화되는 어떤 시장에 따른 한미 반도체 입지는 앞으로도 더 강화가 될수 있다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8일이었죠. 10월 8일. 자, 어디죠? 폭스콘이 멕시코 엔비디아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위한 공장을 건설 중이고 내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내년 2분기부터 HBM TCB 본더 장비를 여러분들 어디에 누가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폭스콘 멕시코에 여기 한미 반도체가 공급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SK 하이닉스에다가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멕시코에 엔비디아를 위한 공장을 건설 중인데 누가 독점한다? 한미 반도체가 여기에 독점을 할 거예요. TC 본더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 2분기부터 또 터져줄 거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이 신규 수요가 나오면서 새로운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독점하던 납품을 했던 게 거래처가 하나였으면 자 어디? 맞아요. 멕시코 엔비디아를 위한 공장에도 이미 계약을 따냈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TC 본더가 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 한미 반도체 말고 새로운 매출처가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기대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생산량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장 그런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단기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권에서는 분할로 매도하시고요. 자, 먼저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한 걸로 타점을 잡아서 조정 나올 땐 뭐다? 현금으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지금 아무리 낮춰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무조건 신고가는 뚫을 수 있다. 언제 뚫을 수 있다? 적어도 3, 4개월엔 뚫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전략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이제 전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분할로 타점 노려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수익 줄때 챙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로 10% 10%씩이라도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유한 현금으로 눌림과 조정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타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장기간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홀드하면서 최고가까지 수익을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얼마? 전고가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김선영이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010-7542-1669번으로 뭐라고 남기신다? 한미라고 남겨주시면, 아, 한미반도체 주주님이시구나 라고 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앤홀드 전략은요, 여러분들 조금 장기간 6개월에서 1년을 끌고 가면서, 자, 60% 70%는 최고가를 기다리고요, 30% 정도는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현금을 돌리는 전략이에요. 물론 중요한 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노리면서 사고 파는 겁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남은 전략으로 최고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주식을 20년 정도 하고 있고, 주식 강의를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해봤겠죠. 이 전략이 한미 반도체를 대하는 전략이며, 적절한 전략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5일에 뭐 했어요, 당장? 미래선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랑 어디가 제일 안 좋아질까요? 2차 전지가 가장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겁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자, 두 번째 뭐죠? 북한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우려를 받고 있어요. 북한이, 자, 러시아 파병했어요, 안 했어요? 파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자, 러시아 파병을 1만 2천 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계속 전 세계가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엠폭스 WHO에서 엠폭스 하루에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했습니까?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시장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시장이 항상 늘 그랬어요. 조금 오르고 다음날 떠지고, 조금 오르면 다음날 꺼지고,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전 세계 현재 꼴찌예요, 증시가.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했던 러시아, 전쟁 중인 러시아나 이스라엘보다도 꼴찌예요. 시장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혼자 하시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을 변동성이 큰 장에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30%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 시장이 급락에 나올 때 현금을 보유하신 분과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현금이 없는 사람 조급해지고요. 한번 시장이 급락을 맞으면 또 때려 맞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물려버려요. 근데 현금이 있으면, 와, 공포에 매수해야죠. 뭐죠? 박앤세일하는 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종목들 막 반 이상 떨어지면 사야죠. 당연히 실적이 좋고 기업 가치를 보고 사겠죠. 선별해서.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에는 여러분 반드시 현금을 보유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교육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상 4분만 더 집중하시면 여러분 300만원 투자로 6개월 동안 이제 1억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보시면 아시고 반드시 현금을 보유하시고요. 시드머니를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실게요. 자,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영상 찍을 때마다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돼요. 자,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많이 종목들이 물려 있는데 현금 보유하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현재 계좌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대가받지 않고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해주실 게 좋아요와 구독이고 앞으로 영상 올라오면 대신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김선영이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입니다. 자, 010-7542-1669번으로 자, 2번으로 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냐면 복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복리의 마법으로 여러분들께 월 300만원 투자하시면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9,600만원 만들어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하루에 두세 개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월 수익률 최소 100%는 가능합니다. 자, 그거는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5%만 수익이 나도 한 달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이죠, 보통. 자, 5 곱하기 2는 뭡니까? 100%. 자, 이래서 최소 100% 먹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근데 솔직히 보세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0%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복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규칙만 지키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규칙 안 지키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자, 복리의 마법이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1개월 차 300만 원인데 만약에 100% 수익 나면 얼마죠? 600만 원이다. 그런데 복리는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인 거예요. 여기서 이자를 빼가면 안 돼요. 이게 원금이 되면 600이 다시 2개월 차에는 원금이 되죠? 자, 600만 원에서 100%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또 원금 빼면 안 되죠? 이거 이자 빼면 안 되죠? 1200만 원이 3개월 차에 다시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빼지 않습니다. 자, 100% 수익 나면 얼마? 2400만 원. 요렇게 해서 마지막 5개월 차에 4800만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100%가 되면 얼마? 96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하는 세력주나 작전주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도주를 드릴 건데 지지라인을 정확히 체크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패턴 매집봉 확인하는 게제 전문입니다. 자, 단지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냐면 매매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1번, 반드시 매도하라고 할때 매도하셔야 돼요. 자, 3%, 5%에서 저는 빨리 치고 빠질 건데 여러분들 매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가 지정했는데도 못 팔거나 아니면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기다리시지 마셔라. 반드시 매도 사인 나가거나 매도 금액 정해주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중을 꼭 분산하셔야 돼요. 자, 300만 원 투자해서 제게 3개로 드릴 거 아니에요? 자, 100, 100, 100씩. 자, 그런데 그냥 한 개에 딱, 이 종목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는데, 라고 나오면 또 거기에 몰빵하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지키셔야 될 게, 자, 원금을 넣었어요. 300만 원 투자금. 이자가 넣어졌죠. 96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이자가 300만 원 발생하니까 다음 달에 또 300만 원으로만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 먼저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해서 5개월 장식 9600만 만들어서 피날레 장식을 하고요. 5개월 차면 오늘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넉넉 잡고 내년 2월, 3월 봄이 되네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여행 가셔서 비행기도 퍼스트 타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나라로. 자, 여행을 가시든 목돈을 마련해서 뭐 부모님께 용돈을 크게 한톡 쏘시든 여러분 어쨌거나 규칙적이게 모을 수 있는 건 복리입니다. 복리로 이런 게 가능하니까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꼭 가지셔가지고 신청해 보시고요. 자, 제가 근데 여러분들 다 신청하려면 꼭 전화를 한 번씩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 뭐 종목이 많잖아요. 그 종목도 알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300만 원 투자로 꼼꼼하게 우리 복리의 마법으로 우리 모두 다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가능한 게 저는 20년간 투자했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정도 세력주 강의, 이런 걸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만 매매 원칙을 세 가지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은봉두기가 떨어졌는데,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금요일은 어떤 캔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었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죠. 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윗꼬리가 달렸어요. 최근에 이런 캔들이 자꾸 나왔죠. 매수세가 나오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매수세가 달리면 윗꼬리 캔들. 이거 뭐죠? 세력들의 농간질입니다. 이 캔들은 실질적으로 역망천 캔들인데 세력이 흔적을 남기는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캔들이 나올 때마다 실제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나 매수를 했듯이 장중에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가 장 마감 전에 쫙 빼버리는 캔들이에요. 자, 이런 캔들이 나오면 대부분 음봉이 다음날 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 음봉 하나 더 나와주면서 3음봉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추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3음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만약에 이런 캔들이 한 번 더 나와준다? 이러면 좀 하락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의 향방향은 여러분들 차트에서 답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분, 자, 신중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을 하실 분, 가감 없이 뭐 여러분 뻥튀기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눌러주면서 오늘 마무리할 거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반도체는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그런 이슈들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죠? 새로운 매출도 기대되는 시장이 나온다. 어디죠? 폭스콘, 멕시코 엔비디아를 위한 공정을 건설 중에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 한미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힘내시고요. 주가라는 건 반드시 하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3음봉 나오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전망입니다. 오늘 힘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